폐경에 있는 척태혈입니다. 척태혈. 척태혈은 폐경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면 척태혈은 인대가 하나 잡혀요. 가운데 인대. 인대 바깥쪽 엄지 손가락 쪽이죠. 아하. 제가 한번 정수 씨 걸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자, 여기 보면 가운데 인대가 하나 잡힙니다. 네네네. 인대 바깥쪽 엄지 손가락 쪽 움푹. 아, 그러니까 팔꿈치 오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아하. 바깥쪽 아하. 여기가 바로 척태혈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피부를 윤택하게 해줘요. 아, 그리고 좀 피부가 건조하고 마른 분들이 이 부위를 자극해주게 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대장을 자극해서 장 점막을 자극해서 피부를 건강히 할 수 있는 부위는 이 부위가 바로 대장경인데요. 네. 팔꿈치를 구부리면 무늬가 끝나는 부위가 있죠. 네. 이 부위가 바로 곡지혈입니다. 아, 곡지혈. 그렇죠. 곡지혈.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되는데 이 곡지혈은 좀 몸이 비만하면서 피부에 염증성 질환이 많고 땀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아하. 그래서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눌러줘도 좋아. 같이 한번 눌러줘. 이렇게. 같이. 그렇죠. 같이. 아, 꼬집듯이 이렇게. 그렇죠. 한꺼번에. 그다음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폐가 뭐고 대장이 뭐냐 그러는데 폐경이 여기서부터 제가 살신성인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기 이게 척태결이에요. 예. 예. 대장경은 이렇게 흐릅니다. 아하. 이렇게. 이게 경락이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폐경과 대장경이 서로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 부위를 쓰다듬어 줄 때. 아하, 그렇군요. 그렇죠? 땀. 폐와 대장을 한꺼번에 자극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유진아 씨께서 이렇게 뭐 복식호흡도 좀 하시나 봐요. 네. 호흡법도.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네. 네, 아침에 뭐 새벽에도 복식호흡하고 그러신다는데 호흡은 우리 몸의 순환 상태를 개선시켜서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피부를 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흡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흉식호흡. 그렇죠. 흉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흉식호흡입니다. 대부분 흉식호흡을 하죠. 그런데 흉식호흡은 폐를 강화시킨다고 본다면 반대로 복식호흡은 장을 강화시켜요. 아하. 대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나와야죠. 이게 잘 안 되는 분들 있어요.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고 내뱉으면 배가 들어가요. 이게 잘 안 되면 배 위에다 손을 대고 느껴보시는 거예요. 들이마실 땐 배가 나오고 잘 되시나요? 네, 됩니다. 여성분들은 전 진짜 잘 돼요. 그렇죠. 유진아 씨는 좀 이상해요. 워낙에 그 저 가수 발성이 복식호흡이죠. 아니 네. 여성분들은 원래 복식호흡이 잘 안 돼요. 네. 국악도 하시고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신경 많이 써보시고 흉식호흡 할 땐 준비 운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팔을 편하게 떨어주시고 자 어깨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흉식호흡을 하시면 되죠. 복식호흡은 장을 준비 운동해야겠죠. 장을 준비 운동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한번 돌려주시고 돌려봐 반대로도 돌려줘 자 배꼽 양쪽에 보면 대장을 자극하는 천추혈이 있습니다. 한 3cm 정도 그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자 후상방으로 밀었다가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복식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을 지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압과 이 순환 체조를 순서대로 명가수 유진아 씨의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실까요? 아, 이 노래 좋지. 척태결, 척태결. 곡지혈 아리 아리 쓰리 아 선생님 춤만 추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네 척태결 곡지혈 네. 그렇죠. 스타덩키 반대쪽도 자 팔딸기 자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쉬고 가슴 앞에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세요. 가슴이 나오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한 번 더. 동작 크게. 자, 허리 한번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한
장은 천치열을 고상방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노래가 너무 좋네요. 네네네. 복식호흡 하겠습니다. 배 앞에 손을 대고 숨을 들이면 배가 나오게 한. 천천히 내뱉으세요. 한 번만 더. 제가 드려요. 네.